이번 영상은 이제 마스터피스 NPM 공구 재즈 이제 로봇 모드에서 비클로 다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.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 다시 돌려주시고요. 그 전 변신에 역순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여기 옆에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.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클리어 파츠 팔 빼주시고요. 여기 조인트 살짝 걸쳐있던 부분 빼주시고 돌려주시고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바퀴에 걸려있는 거 빼주시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 여기 안 걸리게 해주시면 딱 내려갑니다. 여기 딱 걸리게끔 이렇게 걸리게끔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 구멍 부분이랑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요 부분이 나오면서 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손가락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 방향 맞게 살짝 조인트 내려주시고 이제 요 부분은 위로 당겨서 이렇게 휀다가 되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다시 돌려서 휀다 자리 잡아주시고요. 여기 내려주시고 조인트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. 이 클리어 빼주시고요. 여기 조인트 살짝 걸쳐있는 거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퀴에 살짝 걸쳐있는 조인트 빼주시면서 살짝 내려주실 때 살살 내릴 때 여기 조인트 부분 살짝 대각선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게 하면 조인트도 알아서 잘 걸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휀다 부분 살짝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창문 옆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는데 팔 한 번만 모아서 손가락은 이렇게 다시 모아주셔야 돼요. 모아주시고 내려주시고 아까 그 조인트 부분 껴주시고 여기 창문 클리어 창문 방향 맞게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앞바퀴 휀다 부분 자리 잡아 주시고 날개 이렇게 빼주셨으면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서 뭐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미리 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돌리면서 앞으로 당기고 딱 하고 넘어올 거예요.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살짝 조절해 주시면서 이렇게 껴주시면서 하시면 여기 등, 여기 천장 부분이 조금 잘 빠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제 허리 아까 역순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제 전체 파츠 본넷 파츠 먼저 돌려주시고요. 본넷을 가슴 밑에서 가져옵니다. 그 다음에 가져오셨으면 뒤로 이렇게 살짝 넘겨주시고 팔 이렇게 뻗어 주신 다음에 이 원통 부분 돌려주실 거예요.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가슴 부분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제 앞에 그릴 부분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본넷부터 먼저 살짝 껴주시고 여기 안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세 방향 있으니까 그거 맞게 조인트 껴주시면 되세요. 이 상태로 이제 다리 허리 부분 접어주시고요. 펴주시고 다리 먼저 모아주시고요.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닫아주시고 이 등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발가락부터 접어주시고요. 여기 옆에 조인트 발가락 빼주시고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뒷바퀴 휀더 부분 조인트 여기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요. 여기 뒤에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까 트렁크였던 부분 안에 조인트 살짝 빼주셔서 고정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휀다 조심하시면서 뒷바퀴 옆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무릎에 있는 조인트 아까 부분 빼주시고 여기 뒤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여기 검은색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반대쪽도 여기 트렁크 부분 조인트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뒷바퀴 휀다 부분 먼저 접어주시고 여기 조인트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살짝 움직여 놓은 다음에 바퀴
이렇게 빼주시고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 조인트 아까 꼈던 부분 파손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고 뒤로 넘겨줍니다. 이중인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 트렁크 부분은 뒤로 넘겨주시고 이 휀다 부분 정리해서 이제 트렁크랑 조인트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모아주시고요. 해서 여기 트렁크 부분도 뒤에 먼저 껴주시면 뭐 나중에 편하기도 하고 어차피 끼실 거니까 이렇게 먼저 껴주신 다음에 이제 뭐 허리는 아까 이런 식으로 로봇 모드 때는 접혀 있었는데 허리 힌지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 모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이 옆에 있는 조인트가 이 트렁크 휀다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시면서 살짝 벌려서 끼시는데 이런 뒤에 램프 같은 거 후미등 같은 거 조심해 주시면서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방향 봐주시면서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살짝 벌어지네요. 제가 변신을 잘 못해서.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하셨던 거랑 역순이에요. 이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시는데 일단 여기 요 조인트랑 이제 여기 안쪽에 요 조인트랑 이 조그만 조인트랑 맞아야 되고요. 제일 잘 들어가는 방법이 이 팔 방향을 보시면 이제 일직선으로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돌려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돌려서 들어갈 수 있게 돌려 주신 다음에 이 조인트 여기 달려 있는 조인트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 조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거기 위로 올라가줘야 이제 쏙 들어갑니다. 그리고 팔은 이렇게 접어주신 상태로 손가락은 접어주신 상태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춰주시고요. 이 안쪽 클리어 창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서 살짝 프라탄성 조금씩 이용하시면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. 조인트 맞아야 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꼭 넣어주시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. 조인트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이제 팔이 끝까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뭐 단차 정리도 좀 해주시고 벌어진 부분 좀 손으로 눌러주시면 마스터피스 재즈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안쪽에도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아무래도 뭐 변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마스터피스 재즈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넘어가는 변신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